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오목교 전자상가 최초로 과자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IT 전문 채널 뜬금없이 웬 과자냐고요? 당연히 그냥 과자가 아니겠죠. 과이과이라고 하는 과자인데요. 주로 대만 IT 업계나 촬영 현장, 은행권 등에서 행운의 부적처럼 사용되는 과자라고 합니다. 코딩하다가 에러가 뜨거나 편집하다가 프로그램이 먹통이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 같은 행운을 기원해본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비슷하게 대만에서는 기계가 잘 작동하길 바랄 때마다 혹은 기계가 있는 현장이 잘 돌아가기를 바랄 때 이 초록색 과일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극히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문제를 이런 미신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일까 싶었는데 알아볼수록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대만에 있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문화가더라고요. Yeah, it's real. My car every work we always put 과이과이 on our computers or even the printers, every electronic device to make sure the machine works very well. 에이서에서 그 인턴십으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IT 관련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책상 위에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서버에서도 한번 봤어요. 이렇듯 IT 기업에서 컴퓨터나 프린터 위 혹은 서버실 같은 곳에 초록색 과일과일을 두는 건 정말 흔한 일이라고요. 다양한 촬영 장비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도 이 과일과일을 꼭 올려둔다고 합니다. 특히 드라마처럼 규모가 있는 제작 현장에서는 아예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과일과일을 제작 현장에 올려두고 의식 비슷한 걸 치르기도 한대요. 과일과일 앞면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바를 적어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돼지머리 고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외에도 기계와 관련된 5만 가지 현장에서 과일과일 등장합니다. But for some industry, like banking, they just put the green 과일과일 on the ATM machine. And even for a performing artist, when they just go abroad for the performance, they will bring the 과일과일 on his equipment. Yeah, to make sure the equipment can be protected. 이쯤 되니 대만이 얼마나 과일과일의 진심인지 조금 실감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많은 과자 중에 왜 하필 과일과일이었을까요? 우선 의미부터가 특별합니다. 과일과일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착한 아이, 순둥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착한 아이는 어른들 말을 잘 듣겠죠? 이렇게 과일과일이라는 말 자체가 원하는 바를 잘 들어준다는 맥락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색깔이 상징하는 바도 있습니다. 신호등도 초록불일 때 교통이 흘러가고 기계도 일반적으로는 작동할 때 녹색 불빛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신호등을 들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신호등 위에는 무슨 일이든 뜻대로 잘 되라는 의미의 문구도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흐름을 상징하는 초록색 과일과일만을 기계 위에 올려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매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우픈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처음 영상 찍을 때 그때 뭐 실수로 노란색 과일과일을 샀는데 그때는 그 다른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게 노란색을 사게 되면은 이게 우리 크루도 아마 나중에 큰 사고를 한번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놀랬어요.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계 올려두면 불경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빨간색과 노란색 과일과일도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대만 여행 가서 과일과일을 사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굳이 말씀드리자면 유통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The 과일과일 cannot use as the good things beyond their expiration date because when the 과일과일 is expired, it doesn't work for the luck. We usually change twice a year.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꽤나 진심이죠. 이 과일과일가 우리나라로 치면 꽃갈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고 커서도 계속 먹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과자죠. 그런데 과일과일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건 정작 2008년쯤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과일과일 회사 창립자가 언론에서 과일과일에 대한 썰을 풀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행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지금까지 들으신 과일과일 문화 그대로예요. IT를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안 되길래 주변에 행운을 불어넣어 줄 무언가를 찾았대요. 그러다가 이 초록색 과일과일을 발견해서 컴퓨터 근처에 놓았더니 컴퓨터가 잘 돌아갔대요. 그치요. 네. 뭐 노골적인 마케팅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의 문화로 번진 셈이니 나름 성공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과일과일 문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그 어떤 과자에서도 생전 보지 못한 특이한 해프닝도 생기는데요. 2016년에 TSMC에서는 카오슝 대지진 때 손상된 생산 라인을 복구하느라 고생한 엔지니어들을 위해 한정판 과일과일을 특별 주문하기도 했고요. 이 일이 화제가 되면서 201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과일과일과의 협업을 통해 오피스 365 로고가 박힌 과자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자와 기술의 콜라보라니 참 흥미로운 조합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국 대만 분쟁 당시에 중국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콕 집어 이 과자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인데요. 중국 정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과일과일과 가진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문화 현상이 맞긴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과자 리뷰 콘텐츠인데 먹어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록색이 코코넛 버터 맛이고 노란색이 다섯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오향 맛이라고 하고 빨간색이 초코 맛인데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 빼빼로처럼 가운데 글씨 적어서 발렌타인데이나 어버이날에 선물처럼 주는 과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찾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진짜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한데 영상 나올 때까지 꾹 참았거든요. 이제 때가 왔다. 여러분, 모여요. 먹어봅시다. 일단 맛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약간 건강한 캐러멜 땅콩 맛. 근데 맛있어요. 바나나 킥 식감이에요. 코코넛칩 과육 말린 그거 있잖아요. 아, 향이랑 맛이 향 뭐. 네, 그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향 맛을 먹어봅시다. 네, 오향 맛 하나씩 먹어볼게요. 착하니라는 과자가 있는데 얘는 식감이 오히려 조금 더 착하니에 가까운 것 같고 좀 더 약간 생선 뿌리 같은 뿌린 맛이야. 네, 맞아 맞아. 그런 후레이크를 좀 뿌린 맛? 맛은 모르겠고 냄새는 거북이 밥 냄새 나요. 사료 맛, 사료 맛. 약간 진짜로, 그 맛이 좀 있고요. 진짜로 떡밥 맛이에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IT 업계에서 둘째 거라면 서러운 대만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괜찮지 않나요? 사실 저희도 영상 제작 도중에 여러 제품들 테스트해보면서 너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기계에 방금 그 과일과일을 올려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네 뭐 별 효과는 없더라. 예상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부적 같은 걸 찾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복잡하고 안 풀리는 현상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미지의 존재를 찾는 건 어쩌면 본능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아주 오래전에 3G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 처음 적용됐을 때 통신사에서 임원들이 전부 몰려와서 3D 통신망을 딱 꽂기 전에 절을 했어요, 다 같이. 돼지머리 고사해놓고 터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절을 하던 문화가 남아있고 그 영상이 아마 저희한테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욕하거나 우습게 볼 문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랑 다 비슷하죠. 기계... 나도 기계를 신봉하니까.